100년의 서울, 100년의 시간. 역사상 가장 빠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서울 교육은 권위적인 학교 문화에서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교육 현실과 경쟁 구도의 입시 제도의 틀 속에서 서울 교육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자녀 부회장 당선이 취소되자 학부모는 쏟아지는 위험한 정보들은 물론 학용비 지출이 또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과열되는 입시 경쟁, 심해지는 교권 침해와 선생님이 제 부모예요? 무슨 말을? 감당할 수 없는 악성 민원은 우리 교육의 미래를 아프게 하고 나날이 진화하는 학교폭력까지 끝없이 번져가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서울 교육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 수는 줄고 그러나 있는데, 교육의 길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오늘도 서울 교육은 고민합니다. 저는 매우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학교를 지키기 위해 서울 교육이 가야 할 길은 어디일까요? 잘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며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단단한 교육을 만드는 것. 이렇게 서울 교육은 모두가 함께 웃는 미래를 꿈꾸며 학생의 눈과 마음으로 답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함께 공감할 때 답은 더 좋아진다는 걸. 서로 이해할 때 그 길은 더 선명해진다는 걸. 결국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교사를 향한 존경, 학생에 대한 존중, 학부모와 학교의 협력으로 모두가 존중받고 모두가 협력하는 서울교육 공동체를 위해 함께 걸어갑시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오늘 문득 서울교육이 묻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학생에게 묻습니다.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는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는 학부모에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서로에 대한 이해라고 답할 것이며, 또 누군가는 서로에 대한 배려라고 답하고, 또 누군가는 서로에 대한 공감이라고 할 것입니다. 네, 모두 맞습니다. 하지만 이해와 배려, 공감을 하려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존중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요? 존중은 서로의 이해를 도와주니까요. 존중은 서로의 오해를 풀어주니까요. 존중은 서로의 마음을 보호해주니까요. 내 마음에 있는 존중. 서로에게 존중을 선물합시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희망교실 본청 업무 담당자이자 오늘 설명회를 진행하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참여협력 담당관 교육복지팀 양지선 장학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행에 앞서 오늘 설명회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영의 인사말씀, 2024학년도 서울희망교실에 의해
NH농협은행 관련 업무 안내, 2024학년도 서울희망교실의 실무, 주요 질의응답 사례, 그리고 2023학년도의 서울희망교실 운영 사례 순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서울희망교실 업무를 총괄하시는 서울특별시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 담당 사무관 박수정입니다. 서울희망교실은 2015년도에 고등학교 교육복지 특화 사업인 고교희망교실로 시작하여서 올해 10여 년에 달하는 오래된 사업이고요. 모든 학급으로 확대된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은 전년도와 유사하게 60억에 달하고 1089학교 11,200팀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60억을 편성했는데요. 저희 선생님들께서는 90억에 달하는 예산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많은 선생님들께서 참여를 희망하셨는데 저희가 안타깝게도 다 지원해드리지는, 선정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업의 그 취지가 교육 취약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 지원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교육 활동비를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희망교실은 단독 그 교육복지 특화 사업 중에 아주 규모가 제일 큰 사업이고요. 참여하는 학생과 우리 선생님들의 매년 그 교육 만족도가 99%에 달하는 교육복지 사제 멘토링 대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최근까지 학교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저희 희망교실을 추진하신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과 노고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만족도의 희망교실 사업은 여기 함께 참석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의 도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요. 대부분의 많은 선생님들께서는 사업 취지에 맞게 그 운영을 잘 해 주시는데요. 교육청에 있다 보면 종종 그 학급 운영비로 혼용해서 사용한다는 등의 약간 민원성 그 이야기가 들려오곤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바는 오늘의 연수와 저희 그 서울 희망교실 길라잡이를 잘 숙지해 주셔서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렇게 지금 항상 교육활동으로 바쁘신 우리 선생님들께서 저희 서울교육복지에 지속적인 관심과 큰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발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2024년도 서울 희망교실 또한 지속적인 협조 부탁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인사 올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무관님의 따뜻한 인사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서울특별시교육청 참여협력 담당관의 교육복지 담당 박수정 사무관님이셨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본격적인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2024학년도 서울희망교실의 이해입니다. PPT가 안 넘어가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포인터 잘 작동을 안 해서 PPT가 넘어가지 않고 있어서요. 저희 본격적으로 2024학년도 서울희망교실의 이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희망교실은 지금 많이 10년째 이상 지속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되지만 신규 선정된 선생님도 계시니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희망교실은 교육 취약 학생 4명에서 10명에게 교원이 멘토가 되어 학생과 함께하는 자발적인 교원 중심의 교육복지 특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딱 10년째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서울 희망교실을 담당하는 기관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기관에서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1개 교육지원청의 교육협력복지과 교육복지팀이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협력 기관이 또 상당히 많은데 일단 NH농협 본청 지점과 11개의 지원청 연계 지점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NH농협 본청 지점에서는 서울희망교실 전용 계좌를 발급해 주시고 교원이 필요할 경우 통장 발급, 길라잡이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작년도에 서울희망교실 운영 성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희망교실은 2023학년도에는 1027개 학교에서 12,137팀이 운영하였고 멘티 학생 숫자가 10만 2천 명에 달하는 엄청 큰 사업입니다.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운영팀 수가 가장 많고 교육 취약 학생의 비율이 무려 67%에 달하는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공모의 선정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팀별 운영비 하한액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50만 원으로 올해는 하한액이 설정된 거 많은 선생님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평균 지원액이 작년에 비해서 상승된 편입니다. 작년에는 3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에 학교 선생님들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었는데 30만 원으로 금액이 떨어지다 보니 실질적으로 10회 이상의 멘토링을 진행하는 게 좀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금액을 늘렸고 그 결과 희망교실은 올해는 뭐 60억의 예산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했는데 90억 넘게 신청이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2,000팀 넘게 탈락할 정도로 큰 인기가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운영 학교는 작년보다 또 늘어난 1,089개 교에 이릅니다. 희망교실의 운영 성과를 살펴보자면 잠시만요. 포인터가 안 넘어가요. 네. 희망교실의 운영 성과를 살펴보자면 참여 학생들은 비참여 학생보다 학교 생활과 교사의 관계 등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비참여 학생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뭐 공부나 관계, 교사와의 관계, 생활 만족도 부분에서 희망교실 참여 학생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저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운영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024학년도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예산은 줄지 않고 60억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팀당 50만 원이라는 하한액을 도입한 점입니다. 작년 희망교원 전체를 지원한 결과 지원 금액이 적어져서 실질적 운영이 어렵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올해는 하한선을 두고 팀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진행을 하시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취약 학생에 대한 부분인데요. 경제 취약 학생만을 취약 학생으로 보고 있지 않고 저희는 문화 취약, 정서 취약 학생까지 포함한 개념의 취약 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도 가장 1순위는 그래도 경제 취약 학생이므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활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희망교실은 관계 회복과 자기 성장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관계 회복 부분도 소규모 활동을 중심으로 사제 동행을 하고 인생의 멘토를 찾고 그래서 결국 학생들의 관계 맺기에 원활한 지원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주체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높이며 정서 안정을 도모합니다. 그리고 멘토링 권장 영역을 살펴보면 학습 지원, 문화 지원, 정서 지원 등에서 가정 지원과의 긴급 지원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복합 위기 학생의 경우 올해부터 모든 학교에서 실시되는 학생 맞춤 통합 지원, 통합 지원 팀의 진단 결과에 근거하여 맞춤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서울 희망교실의 주요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공모는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4월 중에 교육지원청으로 재지정을 할 예정이고 그 후에 학교로 교부가 맞춰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시면 7월, 8월 중에는 중간 자체평가 및 모니터링을 하고 12월에는 정산 및 결과 제출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은 내년도 2002월에 정산하고 반납까지 이루어지는 걸로 끝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다양한 기관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참여협력 담당관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교육지원청에서 공모 선정, 학교별 예상 교부, 희망 토크 기획 운영 등의 밀착 지원을 담당합니다. 학교에서는 멘토 교원으로 선정되신 선생님들이 목적에 맞는 운영을 하고 영수증 처리, 결과 제출, 정산 반납까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시고 이를 지원하는 행정실에서는 예산 편성해 주시고 계산급 처리, 정산 및 증빙 서류 보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적 사업비 통합, 잔액 반납 등의 처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도와주시는 NH농협은행에서 직접 이제부터 설명을 해 주실 텐데요. 통장 개설하고 그리고 카드 개설에서 활동하시는 전반의 분야에 도움을 주실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웠던 해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할 때만 해도 30%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예산을 결국은 그 위기를 극복해서 결국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해도 확보한 예산인 만큼 학교에서는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있는 멘토링 활동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규 선정 교원은 서울 희망교실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직접 NH농협은행의 업무 담당자 두 분이 나와주셨거든요.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은행 업무 관련 안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H농협은행의 서울시 교육청 지점 이상민 팀장님 그리고 서정우 계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두 분 직접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근본 서울 희망교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NH농협은행 서울시 교육청 지점의 서정우 계장입니다. 앞서 선생님들께서 서울 희망교실 길라잡이를 통해 계좌 개설과 또 전용 체크카드 발급 안내 내용을 이미 보셨을 텐데요. 선생님들께서 매년 많이 문의 주시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중요 사항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대략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진행해 주셔야 하는 계좌 개설과 카드 신청에 대한 안내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계좌 개설 같은 경우는 저희 NH농협은행의 간편뱅킹 어플인 오런뱅크를 통해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오런뱅크를 다운받으시고 가입 그리고 계좌 개설을 하시기 전에는 꼭 촬영이 가능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과 같은 실물 신분증이 필요하고요. 선생님들 각각 개개인의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런뱅크 어플을 다운 후에 회원 가입까지 마치신 후에 비대면으로 통해서 일반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시게 되실 거고요. 저희 꿈사다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용 카드 발급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출력하신 후에 작성하시어 저희 전담 영업점으로 제출해 주시는 프로세스입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저희 서울희망교실 길라잡이에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 순서대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매년 많이 문의 주셨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좀 중요한 사항들을 제가 하나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런뱅크 어플 내에서 통장을 개설하실 때 좀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런뱅크 어플 내를 통해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어플 회원 가입과 계좌 개설을 하시게 되실 텐데요. 추가적으로 관리 영업점 그리고 권유 직원 입력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런뱅크 회원 가입 절차 시에 권유 직원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방문하시게 될 각 지원청별로 전담 지점이 길라잡이에도 나와 있습니다. 권유 직원에 꼭 선생님들께서 소속된 각 지원청의 전담 지점, 직원명을 검색하셔서 입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라잡이 16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저희 서울 각 교육 지원청별로 전담 지점과 전담 직원명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셔서 그 하단에 직원 이름을 꼭 검색해서 입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원 가입까지 마치신 선생님들께서는 계좌를 개설하시게 됩니다.
계좌를 개설하실 시에도 PPT의 오른쪽에 보시면 관리 영업점과 계좌 개설에 도움을 준 직원을 입력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꼭 지원청별 전담 지점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선생님들께서 개설하시는 입출금 계좌는 반드시 무이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무이자 등록은 계좌 관리점에서만 등록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전담 지원청 내에 전담 지점을 입력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아래 계좌 개설에 도움을 준 직원의 경우에는 각 지원청별 담당자를 입력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전용 카드 발급 신청서는 저희가 이제 꿈사다리 홈페이지의 정보마당 공지사항에 희망이라고 검색하시면 자세한 전용 카드 양식과 샘플을 등재해 놓았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로 많이 하시는 질문이 기존에 희망교실에 참여해서 계좌를 개설했던 적이 있는데 이 계좌를 사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기존에 희망교실에 참여해서 계좌를 사용하셨던 계좌를 보유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간 계좌를 미사용하시거나 사용을 안 하시게 되면 거래중지 계좌로 분류가 될 수도 있고 그 계좌가 필수적으로 무이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도 꼭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발급하셨던 전용 체크카드의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지도 추가적으로 꼭 확인을 해주시기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서울희망교실과 동시에 교원 전문성 역량 강화 지원 카드 사업도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요. 한 계좌로 두 가지 카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희망교실 카드와 교원 전문성 역량 지원 카드는 각각 분리된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교원 전문성 역량 강화 카드 발급을 위해서 이미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하신 선생님들 경우에는 앱을 통해서 추가로 입출금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좌 개설 목적을 증빙하실 수 있는 교육청 공문을 지참하셔서 마찬가지로 전담 영업점에 방문하신 후에 상담 받으시고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길라잡이를 보시면 꼭 NH페이모와 통장 상품을 가입해야 하나요? 라는 궁금증도 많으신데요. 저희가 예시로 NH페이모와라는 입출금 계좌 상품을 기록해 놓았으나 기존에 해당 통장을 이미 보유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나 아니면 다른 입출금, 뭐 주거래 우대 통장 같이 일반 입출금 계좌는 다른 상품을 개설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입니다. 앞서 안내드린 대로 현재 전 금융권 공통 사항으로 개인의 경우 20 영업일 내에 일반 입출금 계좌는 한 개만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교원 전문성 카드 때문에 계좌를 이미 개설하셨거나 개인적으로 타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신 선생님들께서는 계좌 목적을 증빙하실 수 있는 교육청 공문을 꼭 지참하시고 전담 영업점으로 방문하셔서 창구에서 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 오런뱅크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12개 저희 서울시 지원청 내에 전담 지점을 방문해야 하냐는 이제 질문도 가끔 해주시는데요. 나와 있는 12개의 전담 지원청 내에 전담 지점은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근본 서울시 희망교실과 관련한 업무 내용이 이미 공유가 되어 있고 업무 절차가 다 숙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방문하셔서 카드 발급 신청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 계좌 개설 상담 시에 조금 더 원활한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꼭 소속된 전담 지원청 내에 전담 지점을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정우 계좌님 설명에 덧붙여서 두 가지만 더 안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모바일 신분증 지참을 하여 지점의 내전 및 업무 처리가 가능한가에 대해 저희 지점에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안 됩니다. 입니다. 실명 확인증표 원본을 가지고 가셔서 업무 처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실명 확인증표 원본은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이에
모바일 신분증 외에 실명 확인 증표 원본을 꼭 지참하셔서 지점에 내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부드릴 사항은 각 지점 내점 시 반드시 서울 희망교실 참석자라고 얘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연구사님과 장학사님의 일정 조율을 통해 교원학습 공동체 교과교육연구회 관련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은 4월 8일부터 15일까지 진행을 하고 희망교실을 이후 일자인 이번 주 중에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교원 전문성 역량 강화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선생님들 중에 몇몇 분은 아직 카드 발급 등 은행 내점을 하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 직원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소속 선생님이 카드 발급 신청서를 가지고 아무 얘기 없이 은행 직원에게 전달만 하게 된다면 담당 직원은 어떤 사업에 참여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하기에 반드시 설명회를 들어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서울 희망교실 사업 참여자라고 밝혀주시고 관련 서류를 은행에 이제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희망교실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 관련해서 발생하는 주요 질문을 바탕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길라잡이를 잘 참고하시어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신 경우 각 지원청의 전담 영업점 또는 서울시 교육청 지점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관련 사항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 제가 지금 계장님, 팀장님 설명을 듣고 있는데 댓글을 보다 보니까 질문 올라오시는 게 있는데 얘는 바로 즉석에서 답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지점에서는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해 주세요. 네, 지점에서도 당연히 저희가 서류는 다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지점에 내점을 하게 되시면 일반 대기 고객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서류를 다 작성을 해서 내점을 해주시는 게 그나마 선생님들이 은행에서 내점 시간이 조금 더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 가급적이면 서류 다 준비해 주시고 두 번 발걸음 하시지 않도록 챙겨서 가주시면 좋겠고 제가 길라잡이에도 써드렸지만 기왕이면 칼라로 인쇄해서 거기다 써가지고 가면 더 좋다 이런 팁도 있었습니다. 이 바쁘신 가운데도 방송실이 있는 여기 되게 교육청에서 먼 곳이거든요.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까지 출장 와주신 두 분의 업무 담당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는 서울희망교실 실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PPT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희망교실 실무에 대해서 세 번째 파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희망교실은 예산 관계상 길라잡이를 보내드렸는데요. 작년에 하셨던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길라잡이가 1인당 한 곳씩 다 갔었던 시절이 많습니다. 쭉 그래왔지만 저희는 올해는 예산 관계상 학교당 최소 두 권을 드리는 걸로 방침으로 결정하고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행정실에서 한 부 가지고 계시고 선생님들께서는 적절하게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PDF 파일을 꿈사다리 홈페이지에 올려드렸으니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 것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무나 안전 관련 문제, 회계 등의 지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개별 지침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공통 지침과 학교의 규칙을 따르시면 되고 이 관련된 거는 학교 관리자분들과 행정실 함께 긴밀하게 소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련 서식은 꿈사다리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으니 활용해 주시고 또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밴드 서울희망교실에 가입하시면 많은 선생님들께서 서로 묻고 답하기도 해주시고 또 담당자인 제가 가입해서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도와드리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은 그리고 대부분 공문을 통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공문을 잘 참고하셔서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희망교실의 업무 흐름은 길라잡이 부분에 있으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단계부터 상당히 여러 단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실무를 살펴보면 우선 저희가 예산을 교육지원청으로 보내드리고 재배정하고 그리고 서울희망교실 운영교에 배부되면 선생님께서는 성립 전 예산 편성 기한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거는 길라잡이 안쪽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모르시면 기존에 했던 선생님 그리고 행정실에 문의하시면 잘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행정실과 함께 계상급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계상급 처리와 관련해서는 어제 행정실 업무 담당자 설명회에서도 안내해 드렸고 길라잡이에서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 상의해서 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처리가 끝나고 나면은 운영을 하셔야 합니다.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이 예산 집행 방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희망교실의 운영비는 멘토링 활동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의 오는 게 지도교사 수당 또는 외부 강사 활용 수당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오는데 이는 불가합니다. 또 교육 취약 학생 중심으로 사용하시되 일반 학생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은 저희가 멘토링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나갔을 때 제일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멘티 수는 10명인데 학급비처럼 아이스크림 30개 뭐 이렇게 사고 그러면 숫자를 초과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하는데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 모든 집행은 서울희망교실 전용 계좌를 통해 입금한 후에 이를 통해 연결된 체크카드만 사용 가능합니다. 다른 카드에서 사용하고 영수증을 지참해서 계좌 이체를 하는 방식은 어렵습니다. 그 다음으로 학교 예산으로 지원되는 학급 운영비 그리고 일상적으로 동아리 지원비와는 구별하여서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업의 타이틀이 교육복지 특화 사업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복지에서 출발한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 취약 학생 중심의 예산 사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육 취약 학생들로만 구성해서 멘토링을 진행하시게 되면 낙인감이 발생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일반 학생을 포함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취약 학생이 중심이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서울희망교실의 취지에 맞지 않는 목적 외의 예산은 사용이 어렵습니다.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데 자산성 비품, 기자재, 그리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생님들의 수업 운영 물품 이런 거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역시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지원하는 건 불가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런 예산을 사용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게 학교 회계 예산 편성 지침을 준용하는 부분입니다. 학생 식비는 8,000원, 간식비는 5,000원. 이 기준 단가를 준수해 주시고, 그러나 가끔 또 식문화 체험을 하느라 이렇게 좀 형편이 어렵고 취약 학생들을 데리고 조금 좋은 곳에 가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1인당 최대 3만 원 이내에 집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살펴보자면, 저희 서울희망교실은 계상급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다 운영을 하시고 마지막에 업무가 종료되면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시고 증빙서류와 함께 출납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저희 12월까지 기본적으로 당해 연도에 내년도 2월까지의 정산서를 미리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1월, 2월에도 사용은 하실 수 있지만 가급적 빨리 사용을 해주시고 12월에 정산하실 때는 그 정산의 증빙 서류가 다 완료되어 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십니다. 요거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선생님들이 가장 주의하셔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증 관리입니다. 이 영수증 관리는 교원의 자율성을 인정하여 계상급으로 처리한 희망교실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역이 표시된 서울희망교실 체크카드 매출 전표를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매출 전표라 함은 총액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물품 내역, 구매 내역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뭐 내역이 안 들어가 있는 영수증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부득이한 경우는 간이 명세서가 첨부 가능합니다만 가급적 명세가 다 들어가 있는 걸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뭐 불가항력적으로 분실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5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셔서 12월까지 활동을 하시다 보면 3개월 후에 갑자기 영수증이 없어졌다든지 미리 복사를 해두시지 않아서 희미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재발행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재발행을 하셔서 이 자구책을 강구하시고 매출 전표가 그 저희가 보내드리는 활동 기록지에 여백에 다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작년과 활동 기록지의 양식이 바뀐 점이 있는데 운영비 부분과 그리고 간식비와 식비 부분이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생님들께서 간식비, 식비 부분은 반드시 얼마, 몇 명, 몇 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다 기록하기 어려우실까 봐 그 밑에 칸으로 선생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넣어드린 거니까 꼭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부터 활동 시작하시면 6개월 이상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가 분실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증빙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다시 선생님이 반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다시 회수할 수밖에 없으니까 영수증을 꼭꼭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활동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계상급 정산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혼자서 처리하기 어려우실 텐데 길라잡이를 잘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실과 상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증빙 서류를 정리하시고 정산서 작성까지 완료하셔서 행정실에 제출하신 후에 직접 계상급 정산을 에듀파인에서 처리합니다. 이후에는 운영 결과를 제출하시고 마지막으로 목적 사업비가 혹시 잔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납 처리까지 마치시면 활동이 마무리됩니다. 이런 계상급 정산 서류는 방법 자체가 지금 알려드려도 제대로 기억하시기가 어려우시니 다음번에 살펴보시면서 길라잡이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는 그동안 10년간 진행된 사업이다 보니까 Q&A가 많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Q&A입니다.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회원권을 구입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되게 많이 늘어난 질문이고 저희가 사용하신 금액 중에 회수한 게 가장 높은 금액이 이 부분이라고 합니다. 쿠팡 와우 회원을 하게 되면 가격도 싸지고 배송도 되게 빠르게 오고 배송비도 붙지 않아서 얘를 하고 싶다 하면 이런 건 어렵습니다. 쿠팡 회원권이나 네이버 플러스 등의 멤버십 가입은 개인 명의로 가입하는 서비스이다 보니 이 공적 자금을 사용하는 서울희망교실 예산으로는 절대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주의하여 주세요. 다음 두 번째 Q&A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끔 학생 중에 너무 위상 상태가 불량한 학생이 있어서 함께 뭐 목욕탕이나 사우나 위생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런 일도 종종 있고 선생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학생에게 이런 활동을 하려고 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해당 학생과 목욕탕 등의 위생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저희 희망교실 카드가 클린 카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업종에는 카드 결제가 제한되고 있어서 사우나 같은 경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나 뭐 종목 업태에 따라서 이 카드 결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살펴보시고 가능한 곳에서는 사용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Q&A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희망교실 운영하던 교원이 휴직을 하게 될 경우 그리고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한 채 휴직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저희 선정 작업을 마치고 지금 학교로 신청해서부터 선정하는 그 한두 달 사이에도 선생님이 많이 바뀌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휴직을 하셨으면 계상급 정산 절차에 따라
정산하시고 집행 잔액을 반납해 주셔야 합니다. 뭐 예산 잔액에 대해서는 휴직 교원을 대신하여 희망교실을 운영할 교원이 있다면 절차에 따라 운영하실 수도 있지만 문제는 추가 예산 지원이 어렵습니다. 처음 하신 선생님이 마무리를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시면 그 남은 예산만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절차가 번거로우니까 그 부분을 참고 바랍니다. 다음 Q&A로 넘어가겠습니다. 온라인 구매로 학생용 물건을 샀는데 포인트가 자동 적립이 되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런 질문도 작년에 굉장히 많이 발생한 질문입니다. 우선 선생님들이 편하게 활용하시는 네이버.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는 학교 회계상으로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법인 회원 가입도 어렵고 학교에서는 사용을 못하게 원칙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개인 체크카드다 보니까 또 너무 싸게 팔고 거기서만 파는 물품이 있어서 구입을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포인트 적립이 불가하는데 이게 또 포인트를 자동으로 안 되게 하는 방법도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 그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사용을 안 하시되 사용을 하셨을 경우에는 그 사용한 포인트만큼의 금액을 또 다른 물건의 포인트로 사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절차가 복잡하고 포인트에 딱 맞는 금액을 사기도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을 안 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포인트를 샀는데 마지막에 사용하지 못한 채 그 포인트가 그 영수증에서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을 반납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또 이 처리가 쉽지 않으니까 사용하실 때는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도 교육지원청, 교육청에 굉장히 많이 문의가 오는 부분입니다. 희망교실 활동을 위해 출장 처리를 하고 학교 밖에서 활동을 할 때 이 출장비나 식비의 지출은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만 일상적으로 출장비라 하면은 교통비, 통신비, 식사비가 기본적으로 비용이 소요돼서 산정되어서 통합적으로 보상하는 게 출장비입니다. 그런데 뭐 서울 희망교실 예산 계획에 멘토의 식비가 있거나 간식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출장비의 중복 지급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하시다 보면 출장비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셔서 교통비를 지출하지 않을 경우가 많으므로 이럴 때는 여비 부지급으로 출장을 하시고 희망교실 예산으로 식비나 간식비를 지출하실 수도 있고 또는 여비 지급 출장일 경우에는 희망교실 예산으로는 학생 대상의 식비나 간식비만 지출하고 선생님은 사비를 사용하신 출장비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출장비를 일정 금액 감안하는 선에서 여비 지급을 지출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모두 학교장을 비롯한 관리자와 행정실과 상의해서 좋은 절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저희 교육청에 늘 질문을 주시지만 사실상 출장비 같은 경우는 학교장의 결정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다 보니 저희가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행정실, 학교장을 비롯한 관리자분들과 상의해서 잘 절충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응답 사례입니다. 연말 정산에서 카드 저희 연말 정산을 해보면 직불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에 사용액을 전부 뽑아서 이렇게 PDF로 탑재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 연말 정산 때는 이게 본인이 사용하신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희망교실의 체크카드 부분은 반드시 제외하셔야 합니다. 일단 농협카드가 요거 하나뿐이 없다라고 하신 분은 아예 NH농협의 카드를 제외하시면 되고요. 또 만약에 농협카드가 있다, 이거 말고도 또 있어서 두 개가 섞여 있다라고 하시는 부분에서는 직접 이 서울희망교실 직불카드 부분을 제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수정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도 마지막에 연말정산 담당하시는 행정실 선생님과 잘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정하는 부분이 의외로 깜빡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잘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정리한 부분은 끝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을 한 페이지로 정리했습니다. 저희 희망교실 사업은 학급비로 사용하시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교육 취약 학생이
50% 이상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학급 전체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 희망교실 대상 멘티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물품비나 체험비를 사용하신 다음에 계좌 이체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체크카드를 직접 사용을 하시던가 아니면 이 부분은 사용을 좀 안 하시고 다른 예산을 활용하거나 하시는 부분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상품권도 역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상품권, 커피 쿠폰 뭐 이런 거, 아이스크림 쿠폰 다 안 됩니다. 자산성 물품도 구입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아까 농협 담당자분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서울 희망교실 계좌 말고도 이런 비슷한 계좌가 여러 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계좌들과 혼용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대표적인 예시가 교원학습 공동체, 학교 간 교원학습 공동체, 연구회 활동 등이 있습니다. 구분해서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저희가 멘티가 5명인데 뭐 10명분의 금액을 한 번에 지출하신다든지 뭐 30명분의 학급비에 해당 누가 봐도 이거는 체육대회 끝나고 간식을 드셨겠구나 하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사용하시는 거를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 나가면 이 부분을 많이 지적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학생을 위해 썼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업 특성상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꼭 감안해서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멘토, 멘티를 구성할 때 희망교실 대상 교육 취약 학생들은 뭐 5-60%고 일반 학생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도 뭐 그중에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고가의 물품을 사준다든지 또 아니면 조금 비싼 체험을 하거나 연극 뮤지컬을 본다든지 이런 거는 가급적 일반 학생보다는 교육 취약 학생 중심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강조드린 대로 교사의 지도 수당은 지급이 불가하고 가능한 업체인지 아닌지 확인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작년에도 많이 나온 게 실내 암벽 등반, 방 탈출, 공방 이런 경우는 업종 특성상 클린카드가 사용 안 되는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거를 꼭 확인 후에 체험비를 결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뭐 클린카드다 보니 결제하려고 해도 안 돼서 선생님이 자비를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런 부분은 미리 확인해 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식비 단가 기준은 5,000원, 식비 단가 기준은 8,000원입니다. 이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식문화 체험의 경우는 3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선생님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예산이 전체가 50만 원인데 학생들 뭐 5명 이상 데려가고 선생님까지 가서 식문화 체험을 하게 되면 막 절반 가까이를 예산으로 쓰게 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안하셔서 종합적 판단 후에 잘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서울 희망교실의 실무에 대한 안내는 마치고 그리고 지금까지 10년 정도 운영한 이 서울 희망교실의 작년도 2023학년도의 우수 운영 사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우수 사례를 발표해 주실 선생님은 서울 신정초등학교의 박수진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례를 잘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신정초등학교 교사 박수진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2024학년도 서울 희망교실 신규 교원 설명회라는 뜻깊은 자리에서 선생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저는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2017년부터 매년 서울 희망교실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 때 저의 다양한 경험들이 선생님들께 큰 도움이 되실 수 있게끔 보람찬 설명회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PPT 화면 보시면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총 세 가지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잠시 PPT 넘겨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제가 이 목차를 준비하면서 가장 생각했었던 것은 선생님들께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았어요. 그래서
우선 희망교실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사전 준비 부분,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어떠한 활동들을 하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의 경험을 나누는 사례 발표 부분, 마지막으로 학생과 교사인 저의 후기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전 준비 부분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희망교실 사전 준비 부분입니다. 우선 희망교실에 참석하는 학생의 학부모님께 희망교실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학생이 활동을 하는 것이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e-알림이나 혹은 가정통신문, 학급 SNS 등을 통해서 학생의 활동 동의서를 꼭 받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활동 전날이나 활동 당일 준비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한번 안내를 해주셔서 원활한 활동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학생 부분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학생들로 구성을 해주셨을까요? 아마 처음 희망교실 계획을 하실 때부터 이미 일반 학생과 교육 취약 학생의 비율을 적절히 생각하셔서 운영을 계획하셨을 거예요. 복지 대상 혹은 정서행동 관찰 대상 학생만 하는 것이 아닌 일반 학생도 꼭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여서 학생들의 낙인감을 예방해 주시는 것이 꼭 중요합니다. 그리고 활동은 평균 4명 정도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동할 때 안전 요소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학생들을 모두 다 데려가는 활동은 지양하였고요. 그리고 교사와 상담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1대1로 활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활동을 사전에 제시함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추천을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희망하는 활동을 고를 때에는 왜 이 활동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유도 적어보게 하는 활동지를 나눠주어서 더욱더 활동에 참여하는 기대를 증폭시키는 효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제가 올해 아이들과 희망교실을 운영 계획하면서 어떤 활동들을 해볼까 미리 만들어둔 안내서입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이것을 보여줄 건데 혹시 선생님들께서도 이 안내문이 필요하실까 하여 이 부분을 공유 드릴 거고요. 유튜브 댓글에 제가 링크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실 선생님들께서는 링크 접속하셔서 복사 후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선생님들께서 준비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일단 꼭 사전 답사 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미리 해보셨던 활동이거나 이미 뭐 체험을 갔었던 것이었다면 크게 뭐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동 경로라든지 체험의 난이도라든지 혹은 체험 시설의 안전성 문제 등을 꼭 파악해 주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사전 답사를 먼저 가셔서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신 후에 예약을 하셔서 운영하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요, 학생과 학부모님께 아이가 당일에 사용할 수 있게끔 교통카드 등을 꼭 지참할 수 있게끔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동에 부담이 되는 경우 혹은 대중교통을 사용하기 힘든 경우에는요, 사용 비율에 맞춰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제가 사례를 발표하기 전에 선생님들께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사이트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아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있으시겠지만 바로 꿈길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 정말 많이 잘 나와 있어요. 이 사이트에 별도로 이제 학교 기관으로 가입을 하셔서 선생님 학교 주변에 있는 지역을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양질의 그리고 착한 가격에 아이들과 함께 체험을 할 수 있는 진로 체험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꿈길 사이트를 활용해서 체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나 인원 조정들도 가능한 곳이 많으니 선생님께서도 꿈길 사이트 한번 꼭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정말 궁금해 하시는
제가 어떤 것들을 해왔는지에 대한 운영 사례 예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년 희망교실을 하면서 크게 네 가지 활동군으로 운영을 진행을 했었어요. 첫 번째는 체육활동, 두 번째는 공예활동,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활동, 그리고 마지막은 요리체험활동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학생들에게 너무 편중돼서 체험을 하지 않게끔 골고루 영역을 나누어서 참여를 할 수 있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럼 먼저 체육활동 먼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희망교실에 체험하는 것 자체로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정말 인기 있는 체험을 고르자면 이 체육활동 파트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요, 전통 체육활동도 할 수 있고 사격체험, 그리고 유도체험, 혹은 실내 클라이밍 강습, 볼링, 그리고 자전거 타기 등도 했었었는데요. 주변에 지역 문화센터 등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혹은 인근에 한강이 있다면 날씨 좋은 날 아이들과 자전거 타기 해보시는 것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새로 꿈길 사이트를 통해서 해봤던 것은 세 번째 목록에 있는 유도 체험이었어요. 유도관에 가서 아이들이 생애 처음으로 낙법을 해보고 너무나도 즐거워했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나는데요.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체육활동을 운영해보시면서 아이들의 기초 체력도 기르고 또 즐거운 추억도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요, 공예활동입니다. 공예활동은 화면에 보이시는 개수만 봐도 굉장히 다양하게 체험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을 뿐더러 제공하는 업체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이들이 하기에 난이도가 다소 어려운 것들도 꽤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네온사인 공방이라든지 라탄공예 같은 경우에는 6학년 학생들과 함께 했었던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던 기억이 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꼭 사전에 해당 활동이 몇 학년 학생이 할 거고 이 아이들에게 적합한지 난이도 등을 담당자분과 상의하시고 예약을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단가가 좀 잘 맞지 않아서 비싸서 못한다든지 혹은 뭐 인원수가 제한되어서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니 업체 측과 꼭 사전에 논의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활동입니다. 문화활동은 작년에 정말 꿈길 사이트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었던 영역인데요. 지금 아래쪽에 있는 청소년센터 체험, VR 항공우주 체험, 그리고 뭐 VR 만원경 만들기 이러한 것들은 모두 꿈길 사이트에서 알게 된 청소년센터를 방문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정말 많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니 계획과 운영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리활동입니다. 요리활동도 아이들이 정말 많이 좋아하고 또 재밌어하는 활동인데요. 아쉽게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쿠킹클래스를 진행하는 업체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이라는 생각에 뭐 위험하다 혹은 뭐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유로 초등학생 연령 제한이 많은 곳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재료를 구입하셔서 학생들과 실과실이나 혹은 방과후 교실에서 간단한 요리 만들기를 통해서 아이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상담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저희 반 아이들과 함께 이제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뭐 디저트를 만들어 보자라는 컨셉으로 아이들도 재료를 준비하고 저도 재료를 구매해서 그런 간식 만들기 체험을 했었던 기억도 납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 사례를 전달해 드렸는데 선생님들께서 마음에 드는 사례가 많이 있을 거라고 저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즐거웠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행복해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이들이 적었던 일기장을 찍어둔 것을 한번 찾아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가 적었던 일기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학교 수업을 끝내고 이렇게 친구들과 가는 게 너무 기대가 되었고, 친구들과 그저 버스를 탄다는 것, 지하철을 탄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설레고 신기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도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해하고 즐겁고 또 추억이 되었다는 말을 들으니 정말 너무 행복하고 성취감도 있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들이나 혹은 뭐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마음이 다친 아이들도요, 이런 희망교실을 참석하고 나서는 많이 밝아진 모습, 그리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모습,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어서 교사인 저로서도 정말 뿌듯하고 행복했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참 바쁜 시간을 짬내어서, 그리고 일과 시간까지 할애하셔서 이제 희망교실을 운영을 해 주실 텐데, 정말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선생님들의 열정을 정말 응원드리고요. 저의 이런 사례나 경험들이 선생님들께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꿀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희망교실 설명회는 여기까지고요. 정말 올해 뜻깊고 행복한 추억이 가득한 한 해가 희망교실이 될 수 있게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서울신정초등학교 교사 박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선생님이 여기까지 오시는데 1시간 4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선생님 고생해서 오셔서 또 네. 소중한 사례를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초등학교 사례이다 보니까 또 이제 뭐 양식이나 뭐 필요한 뭐 동의서나 이런 게 또 중고등학교랑 다를 수 있으니까 학교급에 맞게 잘 운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선생님 혹시 네이버 밴드 서울 희망교실에 가입해 주셨나요? 가입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과거에 네. 제가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그럼요, 그럼요. 거기에 혹시 오늘 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올려주시면 선생님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박수진 선생님을 보내드리고, 다음에 이번에는 중학교 사례를 드려볼 텐데요. 공경희 선생님이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잠깐 댓글에 많이 들어온 것 중에 제가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은행 관련 서류는 앞부분에 말씀드렸는데, 체크카드 발급 신청을 하는 그 담당 지점이 따로 희망교실 길라잡이에 담당 지점과 담당 선생님, 담당자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농협으로 가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잔액의 경우, 뭐 지금 잔액이 2,300원 남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당연히 개인 계좌로 이체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뭐 5,000원이 필요하다, 근데 2,300원뿐이 안 남았다 이러면 사비를 집어넣고 활용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잔액을 그냥 남겨서 반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본인 계좌로 이동시킬 수 없다, 요거는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활동 자료집이나 길라잡이는 모두 꿈사다리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 서식도 그 안에 있습니다.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간식비 같은 경우도 작년에도 모니터링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부분이었습니다. 학생은 5명인데 간식비 5,000원 하면은 그러면 25,000원 내에서 써야 되는데 10만원이다 이러면은 저희가, 또 선생님이 학생을 위해 썼다 그러는데 무작정 환수를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켜주시면 가장 좋고, 또 소액의 경우 또 뭐 사탕, 초콜릿 이런 걸 샀는데 5명으로 나누기 애매한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횟수를 기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활동 기록지에 그 해당 일자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 곱하기 몇 명 곱하기 몇 회까지 제가 그 양식에 만들어 뒀으니까 그걸 활용하셔서 하면 될 것 같고, 또 질문 중에 패스트푸드점 같은 경우는 간식비 5,000원과 식비 8,000원을 합해서 13,000원으로 해도 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회인데 두 개를 합쳐서 쓰시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잘 운영하셔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침은 그렇지만 저도 얘를 명확하게 지금 얘는 100% 안 돼요라고 말씀드리기도 애매하고, 가급적이면 지침은 지켜주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곧 금량비 단가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서, 처음과 달라져도 괜찮나요? 네, 운영하실 때 크게 막 달라지는 게 있지 않다면 기본적으로 정산하실 때 결과 보고서 내실 때 바꿔주시면 좋겠고, 대답을 바로 해드리기 어려운 이유는 미리 말씀드린 내용도 있고 계속 같은 질문이 올라오고 있어서 바로 대답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택시비나 이런 교통비는 길라잡이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길라잡이 책은 이미 오늘 이전에 학교에 도착하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안내가 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등명중학교 공경희 선생님의 운영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등명중학교 체육교사 공경희라고 합니다. 올해로 희망교실을 진행한 지 지금 5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제가 담임교사로서 3년, 그리고 비담임으로서 2년 동안 희망교실을 제가 진행해보면서 학생들이 정말 즐겁게 참여하고 또 희망교실 취지가 잘 이루어졌던 활동 위주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처음이라 어떻게 희망교실을 잘 이끌어야 할지 고민되신 선생님들께 저의 이야기를 잘 참고하셔서 더 지금 PPT 화면 제가 앞에 띄워놨는데요. 제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동안 했던 희망교실 프로그램 오버뷰입니다. 총 4가지로 이렇게 분할을 해서 희망교실을 진행했었는데요. 저는 항상 희망교실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 하는 활동이 상담 활동이었습니다. 개인별로 1대1 상담도 했지만 집단 상담 또는 더 나아가서 심화 상담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이 상담 활동이 먼저 선행이 돼야지 이 친구는 이런 스타일의 활동을 좋아하겠구나, 이 친구는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부족해서 도와줄 필요가 있구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우리 함께 문화활동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금 더 친해진 관계가 형성됐을 때 스포츠를 통한 관계 맺기,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건 사실 학기 초반부터 쭉 해왔던 건데요, 독서하는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에 대해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상담 활동은 이렇게 처음엔 개인, 그다음 집단, 그다음 진로 상담 이런 식으로 심화 활동을 했었고요. 문화 활동을 이제 진행할 때에는 처음에 이제 이건 2021년도에 제가 진행했었던 건데요. 그때만 해도 코로나가 좀 심했어서 학생들끼리 이런 교류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티 플래너라는 거를 이 희망교실 대상자 학생에게 역할을 부여했었고, 그 친구가 조금은 소외감을 느끼는 친구였지만은 자신이 자기 반을 위해서 이렇게 파티 플래너 역할을 또 수행하고 다른 친구들의 생일을 준비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좀 관계가 형성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추천드려봅니다. 이렇게 4, 5월 달에는 역할을 부여하고 계획을 세우도록 제가 안내를 했고, 그 다음 6월에서 11월 학기 중에는 생일 축하는 당연하고요. 이 친구가 청소를 잘했다 그러면서 청소왕 축하 파티 이런 등 사소한 네이밍이라도 붙여서 친구 간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이제 한 것을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아무래도 저는 체육교사다 보니 스포츠를 통한 관계 맺기를 조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근데 그때 했던 여러 활동들 중에서 3년 동안 제가 이전 학교가 염창중이었는데 염창중에서 했던 여러 활동 중에 다른 담임 선생님들과 함께 했던 활동인데요. 그 선생님들도 같이 희망교실을 하고 계셔서 이렇게 융합수업처럼 할 수 있었는데,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서 나의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 담임 선생님 중에 한 분을 모시고 사제동행 민턴 대회라는 걸 열어서 이렇게 참여하도록 안내를 했었습니다. 꼭 지금의 담임 선생님뿐만 아니고 어떤 교과 선생님, 어떤 담임 선생님이든 모시고 와서 이런 소규모의 민턴 대회를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사은품 또 와서 이제 1등부터 3위까지 시상식, 이렇게 미니 체육대회처럼 진행을 해보니 학생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서하자 염창하는 염창중의 이름을 붙여서 만든 건데요. 자신의 진로 분야 관련된 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또 개학 후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상담, 개인 상담에서 좀 더 진화된 심화 상담에서 진로 상담을 제가 연계했었습니다. 이때 책을 읽는 것을 연계해서 같이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선생님들이 쉽게 하실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나열해 봤는데요. 그냥 보드게임은 사실 조금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학습 보드게임도 되게 많습니다. 수학 능력이 길러주는 것들이나 아니면 영어 단어를 외우는 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역사 관련된 보드게임도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 플래너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실내화 같은 것도 사실 집안 형편이 힘든 친구들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이 지원해주는 역할을 이 희망교실을 통해서 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향초 공방 체험을 했었는데 앞서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던 수진 선생님도 이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걸 하는 동안 가장 큰 장점은 지금 왼쪽 사진을 보면 학생들이 계속 고개를 숙이고 만들고 있죠. 이 만드는 동안 정말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대화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이런 상황들이 정말 이 학생에 대해서 깊게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관람과 같이 소통이 없는 것보다는 이렇게 교사와 함께 같이 뭔가를 만들고 티키타카가 가능한 문화 체험을 하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유리공예 체험인데요. 이거는 제가 재작년에 진행했었던 건데 소근을 사용하는 섬세한 활동이라서 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가 와가서 좋았습니다. 또 작품 활동도 하면서 집중력이 향상되는 걸 학생들이 느낄 수 있다고 해서 저도 뭔가 자부심이 생겼고 즐거운 활동으로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올해 제가 한번 세워본 계획을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제 플로깅이라고 해서 한강 피크닉 위드 플로깅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고 싶은데요. 조깅을 하면서 길가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체육활동을 플로깅이라고 합니다. 자연 보호도 되고 또 학생들에게 이런 좋은 취지를 안내하면서 함께하는 문화 프로그램도 되기 때문에 이런 희망교실 활동으로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때 준비할 거는 이제 뭐 비닐장갑과 또 쓰레기 봉지 이것만 있으면 가능하겠죠. 이거 끝난 이후에 또 간식을 주거나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스터디 플래너를 통한 학습 능력 향상. 이건 제가 사실 매년 해오던 건데 올해는 제가 또 1학년 담임을 맡게 돼서 이걸 꼭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1학년 때 필요한 스스로 공부 계획 세우기 알려주기 이런 거를 해보려고 하는데 교보문고나 이런 사설 문방구에만 가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플래너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기가 조금 힘드신 선생님들은 네이버나 이제 인터넷에서도 되게 많이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구매하셔서 학생들에게 나눠주면서 학생들의 이런 공부 방식 안내하기 또는 체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제가 매년 하는 활동인데 아침을 깨우는 독서 활동이라고 합니다. 아침 조례 시간에 이제 활동해서 독서 활동을 하는데 이제 전체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희 희망교실 대상이 소수가 있죠. 그 학생들한테는 책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읽는 분위기 속에서 또 선생님이 책을 지원해 주니까 좀 더 책에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제가 최근에 느낀 거는 SNS로 학생들이 되게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SNS를 어차피 학생들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좀 더 올바르게 또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런 교사와 소통하는 그런 소통 상담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고요. 인별그램으로 상담 계정을 제가 만들고 또 우리 대상 학생들이 있죠. 대상 학생들뿐만 아니고 일반 학생들도 같이 하면 좋고요. 그래서 DM을 언제든지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올바른 SNS 사용법도 안내하고요. 또 친구 관계 형성을 위해서 이제 필수품이 되어버린 SNS를 제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가르치는지 올해가 좀 저도 기대가 되고 내년에 혹시 또 이걸 하게 된다면 후기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인별그램을 사용했을 때 또 인별그램이 아니더라도 다른 SNS를 사용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저는 희망교실 하면서 학생들이랑 활동했던 그런 사진들을 계속 좀 모으고 싶더라고요. 이 희망 앨범이라는 거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사진첩으로 저도 보고 또 같이 활동했던 학생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내해드릴 활동으로는요. 작년에 사실 제가 진행했던 건 아니고 저희 같은 학년부실에 있는 선생님들이 진행하신 건데요. 너무너무 좋았다고 강력 추천하셔서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심야 경복궁 투어라는 건데요. 지하철 광화문역에서 만나서 한복을 입고 경복궁에 들어가면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근데 이때 대여비나 헤어 꾸민 비용 등이 사실 많이 비싸지 않고
그래서 왔다 갔다 지하철 비용, 한복 대여비, 꾸민 비용 해서 사실 만 원이면 모든 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하는 동안에 이제 학생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했다고 하고 또 선생님들도 만족도가 높았던 활동이라서 저도 강력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사진으로 남긴 것만 봐도 너무 재밌어 보이고 또 좋아 보입니다. 저도 올해 꼭 하고 싶은 활동입니다. 선생님들께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제가 학교에서 희망교실을 다년간 했다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작성해야 되냐고 운영보고서를 보여달라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라고 해서 엄청 잘 쓰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살짝 살펴보시면 미리 꼼꼼한 계획이 있어야지만 활동이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5월 2일에 이걸 할 거야 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게 미뤄질 수 있어요. 왜냐면 대상 학생들이 선생님 5월 2일엔 저는 일이 있어야 못하여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나는 5월에 이걸 하겠어, 6월에 이걸 하겠어 이런 대체적인 활동 일자가 있어야지 또 학생들에게 미리 안내가 돼야지만 이게 정말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장 학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영수증을 정말 하고 바로 복사해 주시는 거 추천드려요. 혹시라도 영수증 잃어버릴 것 같아서 저는 항상 영수증을 받으면 사진으로도 찍어 놓거든요. 잃어버렸을 때 그거로라도 이렇게 대체가 가능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활동 해차마다 인원수와 참여 학생을 항상 꼬박꼬박 기록해놓고 한 줄이라도 이런 점이 좋았다 아니면 이런 디테일한 활동을 했다라고 써놓으시면 나중에 학년 말에 이거 12월에 작성하실 때 굉장히 수월하실 거예요. 네, 그 다음 희망교실 보고 작성할 때 이제 지금 보면 멘티 성장 기록이라는 부분을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때 매 활동마다 학생의 성장을 이게 누가 기록 저희 생기부에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두시면 수월하고요. 그 다음 어떤 활동에서 어떤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는지 그리고 추가 계획을 하실 때 어떤 활동량을 늘리면 좋겠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써놓으시면 내년 활동을 계획할 때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아까 저 SNS 앨범 만든다고 했잖아요. 꼭 그런 거 만드시지 않더라도 본인 선생님들 휴대폰에 사진 자료를 많이 남기셨다가 학생들에게 뭐 프린트해 주셔도 좋고요. 또 보고서 작성할 때도 첨부해 주신다면 아 정말 성실하게 하셨구나라는 또 살아나는 기억력으로 보고서를 더 잘 작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서 내용 작성만으로 끝나지는 않고요. 학생들에게 1년간 진행한 활동에 대해서 직접 코멘트를 하고 이렇게 편지를 써주는 편인데요. 네가 이런 활동을 해서 이런 성장을 했고 이렇게 많이 큰 네가 큰 모습이 선생님한테 되게 감동적이었다라는 말만 해도 그 다음에 더 멋있는 학생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쪽지식으로라도 써준다면 이 보고서가 진짜 보고서 형식적으로 남는 게 아니고 학생들 마음에 깊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 제가 작성한 것들이고요. 또 혹시 성공적인 희망교실 다 너무 하실 것 같지만 그래도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저희 개인 연락처가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저희 개인 연락처 여기 또는 메일로 연락 주시면 디테일한 것 안내해 드릴 거고요. 장학사님이 얘기해 주신 그 밴드에도 혹시나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으면 전부 다 업데이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사례만 나눠주실 줄 알았는데 심지어 이렇게 정산하는 법, 뭐 활동지 기록하는 법까지 알려주시다니 정말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두 분의 선생님 모두 너무 감사하고 선생님도 오늘 바쁘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저희도 이제 슬슬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계속 Q&A로 막 질문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밴드는 서울 희망교실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서울 희망교실로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에 이거는 안 돼요, 저거는 안 돼요 라고 너무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서 담당 장학사가 다 안 된다고만 하네? 이렇게 섭섭해 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진심으로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있고 선생님들의 열정이 저희가 드리는 예산에 뭐 10배, 20배, 100배 많다고 그건 분명히 저희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지속된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선생님들의 열이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진행되는 동안 조금씩 형태는 바뀐 경우는 있어요. 제자작년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선생님이 떨어지는 거 아쉽다. 모두 함께 하고 싶다고 해서 작년에 모든 선생님이 함께 하는 걸로 학교에서 그래서 예산을 배정받은 후에 N분의 1도 가능하게끔 이렇게 진행한 적도 있었는데 또 작년 연말에 평가를 하다 보니 평가할 때 선생님들의 자체 평가서도 받고 그리고 또 의견도 받고 있는데 그때 많이 나온 의견이 10회 이상의 내실 있는 이 활동을 하다 보면 금액이 너무 적어지면 활동이 실질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씀이 되게 많으셔서 올해 도입된 게 50만 원 하한제입니다. 이게 뭐 내년에도 꼭 유지될 거라 100% 유지될 거라는 확신은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올해도 무언가 사업이 다른 형태로 변화한다면 그건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 평가를 반영해서 변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길라잡이가 거의 쪽수가 150쪽 이상 되는 길라잡이예요. 이 활동 내용도 들어있지만 여기 질문 주신 대부분의 것들이 길라잡이 안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청에서 지원청에 안내하기로는 길라잡이와 활동 기록지를 오늘 이전에 모두 학교에 도착할 수 있도록 배부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의 문서 수발함에 이게 들어있을 텐데 학교에 따라서는 아직 가져가지 않은 학교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활동 기록집 같은 경우는 곧 다 도착할 예정입니다. 요거 보시고 요 안에 있는 내용대로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길라잡이 같은 경우는 최소 두 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권 정도는 업무 담당, 주관하시는 주축이 되는 선생님이 사용해 주시고 한 권 정도는 행정실에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영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식비 8,000원 나가서 활동하면 먹일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알고 있고 그건 저희 교원 급량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점심시간에 저녁에 석식에 추가 근무하면서 먹는 급량비도 사실 8,000원으로 굉장히 어려운 게 많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좀 특별한 음식이라면 식문화 체험으로 활용하셔도 좋겠고 그런데 어쨌든 저는 지침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일단 지침상으로는 식비는 8,000원 제한에 맞춰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끔 선생님들이 보면 제가 예시 길라잡이 다 써놨는데 개인 사비를 포함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럴 경우에는 내역서에 나오게 쓰시고 개인이 얼마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방법도 길라잡이와 활동 기록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필요한 내용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안내 이게 유튜브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질문 링크에 들어온 거를 종합적으로 비슷한 내용이 있다면 Q&A로 작성해서 한꺼번에 꿈사다리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교원이 카드 발급을 완료해야 되는 날짜 이거는 제가 이달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가끔 농협에서 한 달이 지나도록 안 오시는 분이 있다. 심지어 작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나타나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농협도 힘들고 저희가 사실 1년 동안 활동하는 5월 이후에 바로 활동하실 수 있게 예산을 지급해드렸는데 너무 늦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에 가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가셔야 됩니다. 저희 다 알고 계시지만 금융실명제 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대표교원이 가서 여러 개 통장 카드 만드는 거 이런 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면 제일 좋겠고 그리고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계좌와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은 또 가지 않아도 되고 이 계좌나 카드 통장에 관련된 얘기는 모두 신규 선정 교원에 한정된 얘기입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립전 예산 편성 이런 거 전부 행정실에서 다 일방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선생님과 행정실이 함께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예시가 자세하게 길라잡이에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기본적인 안내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 희망교실을 운영해 주시는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항상 이 정도로 열의가 있나? 선생님들이 이 정도로 열심이신가? 감동적이다 이렇게 감동받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여기 계신 선생님들 정말 높은 경쟁률을 뚫고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민원 연락도 많이 받았고 교육지원청에서도 정말 전화가 수없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학교에서 추천하실 때 추천 순위를 반영하지 않고 선착순으로 보낸 학교도 있고 그래서 뒤에 좀 이렇게 선정되지 못한 선생님들의 민원과 원망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리 자세히 안내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우리 11개 교육지원청의 업무 담당자 선생님들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청 업무 담당자는 희망교실 길라잡이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원청에서 가는 공문을 보시면 그 밑에 담당자 선생님의 업무 연락처가 써 있습니다. 그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겠고 또 기존에 이게 10년 동안 지속된 사업이다 보니까 기존의 선생님들도 많은 답을 가지고 계시니 동료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설명회를 수업을 3시 20분까지 열심히 하시고 오신 선생님들 참 많으시잖아요. 함께 해주셔서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회를 마치고 저는 또 희망 토크나 또 하반기에 있는 모니터링에서도 만나뵐 수 있을 것 같고 또 종합 평가할 때도 선생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시고 희망교실 잘 운영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